지금은 방송 녹음 전 상황입니다. 딱 켜줘. 그거 할 거야 지금. 블랙홀 들어갑니다. 그거 너 해야지. 준비 됐어? 어, 했어. 응. 시작해? 응. 잠깐만, 야, 뭐 벌써? 또 딸. 이건 남량 특집이야. 웃음기 없게 해야 된다고. 고파 아저씨. 그 또 아. 세팅 똑같아요. 그 사운드 65인가. 딱 좋더라. 시작합니까?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시작합니다. 아주 약하지 않아? 약했어. 아니, 생각한 게 없었어. 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리입니다. 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강북 사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어, 특히 도팔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하셨어요? 네, 좀 바빠가지고. 네. 아, 노는 게 바쁜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참석을 잘 못했네요. 지난 녹음부터 자세가 되게 공손하세요. 왕따서리 계속 빼고 있는데 뭐 일단 자세를 낮추는 그런 저항이네요. 한국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또 자료 조사하다가 아 요새 열이가 아주 그냥 아니 방송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사생활이 거의 없어졌어. 그러니까. 자료 조사하다 보면 하자고 어느새... 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네. 너네도 하자고 했잖아. 저는 이번 주에는 자료 조사하다가 뭔가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남량 특집이잖아. 네. 뒤늦은 시작합니다. 남량 특집답게 또 이제 비가 와. 밖에. 그러네요. 우리 매번 비왔어. 그래서 뭔가를 이제 나도 체험을 해봐야겠다. 그거 이따가 얘기해줄게. 기대감을 주는데. 강대리님 뭐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한다고 한고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뭐 준비했어? 아니 아니 오늘 오늘 아 왜 시리즈인데 아 기대하고 있었구만. 화장실을 안 부르더라고요. 어 부르게 왜 이렇게 뭐 뭐가 없겠구나. 그래서 한 고수님 불러놓고 약속 시간 10시를 잡았는데 제가 술을 먹는 바람에 한 고수님이 아. 그날 좀 화가 나 있었죠. 그때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이 새벽에 되게 조심했어요. 한 고수님 차에 강대리님이 쳐 자고 있더라고요. 공부하기로 했는데 잔다고. 그래 새벽에 나 거기까지 갔구나. 한국선생님이 아이 나 짜증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머리 새집 지어서 일어나는데 아, 그래서 벌로 새벽 4시 반에 들어갔어요. 아 공부했어 그날? 메르미는? 메르미는 별일 없었고요. 오늘 노량진 갔다 왔어요. 수산시장 해먹고 왔구나. 어, 저 요새 날것에 빠져가지고 쏘가리 먹고 왔다며. 쏘가리가 아니라 매운탕이랑 회랑 새우 먹고 왔어요. 아, 새우가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 생각하니까 도미동이? 그냥 비싼 거 하나 먹을 거 그랬나 이렇게 싼 키로에 3만 원밖에 안 할 텐데. 연어랑 뭐랑 해서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맛있죠? 맛있지. 맛있죠. 먹고 한참. 또 커피랑 케이크랑 흡입하고 왔어요. 한참 맛있을 나이죠. 맛있을 나이에요? 한참. 노량진이 또 시장 깨끗해졌거든요. 어. 가락시장. 네, 맞아요. 옆으로 옮겼죠, 참. 건물 새로 지어서.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맛있게 냠냠하고 왔습니다. 아, 우리 댓글 많이 달렸어요. 댓글이 많이 왔어요. 아마 그때 업데이트하고 좀 그날만 좀 폭발적이었죠? 그 다음날까지 폭발적이었죠. UFO가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난 누가 이거 듣겠어 했는데 미스테리 하면 UFO지. 역시 UFO의 파워란 아주 잠깐
반응이 되게 좋았었지. 접속 자 수가 두 배 정도 되고 저는 팟빵 1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카테고리 1위.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그 미스터 모조님께서 아, 잘은 듣고 있는데 너무 산만하다. 그게 우리 컨셉이에요. 컨셉 맞지? 근데 뭐 산만한 건 맞긴 맞는데 네 명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난님께서 대한민국의 난님이 거의 댓글에 한 10%는 남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분율이 높으시죠. 그래서 이번 편은 실화와 경험담을 가미한 현실적인 공포네요.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더욱 공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청취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닉네 2222 입님께서 와, 흥미롭다고. 이런 미스터리 팟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니. 무료한 주말이었는데 종일 계속 정주행했어요. 그 다음에 적절한 개그도 재밌다고 말씀하셨고, 도로마 도로마님께서 와, 업데이트다. 잘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용 비용 키용, 이게 뭘까? 아마 박기용이지 않을까, 이름이? 아, 그런가요? 성함이 박기용 씨 아니세요? 헉 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듣다가 책은 안 보고 듣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크크크. 중간중간에 아재개그 너무 웃깁니다. 아무 말. 러시안 레드님께서 후기 남기시려고 가입까지 하셨대. 이거 가입하기 좀 까다롭지, 그지? 귀찮죠, 까다롭잖아. 네. 일단 가입 자체가 귀찮아요. 근데 우리 방송 때문에 가입을 하셨다는 거 아니야? 딴 거는 그냥 들으셨다가. 그래서 한구수님이 이 댓글 보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동 받으셨다고. 나도 댓글도 나도 길게 썼어. 그래서 답글을.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데 아 너무 힘이 나잖아 이런 멘트가 그냥. 그래서 특히 1회 디아틀로프 편은 평소 궁금했었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HSTHST87 내가 봤을 때 홍성태 87년생 이거 같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죠염 님께서 메르시 그냥 이렇게만 써주셨어. 메르시 님의 재밌죠염 이렇게. 그치. 내가 닉네임 댓글이 바뀐 것 같다고. 그다음에 부산 아재 님께서 우원춘 사건 잊고 있었는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송이었어요. 그다음에 사과만 님께서 51구역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대. 우리 방송을. 그래서 그거 검색 안 했으면 이런 팟이 있다는 거를 뭐 영영 모르고 이제 지나칠 뻔했다고. 그래서 구독해주셨고 이천유 사장님께서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써주셨고. 아우, 사장님. 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또. 아, 이천유 사장이구나. 나는 이천유 사장인 줄 알았어. 이천에 사시는 유 사장님. 그러니까 이천유, 이름이 이천유인 사람. 아, 사장님. 그래서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저희한테는 네. 큰 네. 응원이 되죠. 네, 힘이 네. 되고. 그리고 네. 구독 수도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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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아, 그렇죠. 잠시. 전에 콩그레시 때 그러시네. 아니 지금 저희가 진짜 구독 수를 300을 넘겼어요. 드디어. 거의 지금 네. 320. 네. 그래서 자축 파티를 하려고 했으나 네. 500일 때 하려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우리 500 되면. 자축 파티 한번 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영화 카테고리에서 7위까지 갔었잖아. 네네. 저번에 6위까지 갔었나? 최대 6위였나요? 네. 한 1, 2, 3위 그 동메달 순위 안에는 한번 들어보자고. 아, 왜 그래? 소박하게 해. 그러니까? 안두팔님 얼굴이 사색이 된다고. 갈수록 자세가 다가서. 근데 내가 이거를 팟빵을 보다가 그 연령대 순위를 내가 계속 안 보고 있다가 한번 봤는데 그게 우리가 35위인가 하고 있더라고. 아, 30대 그렇구나. 남자분들 사이에서. 뭔가 공감대가 있나 봐요. 30대 남자분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 없나 봐. 이것만, 이것만 듣고 계시나 봐. 아, 아니야. 많이 구독수에 올라가서 좀 부담 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길을 잃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비치려나?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네.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그녀죠. 근데 이 영화에서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상하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얽힌 공포 영화입니다. 많지 네. 그런 거. 네. 2014년 7월 3일 개봉. 장르는 공포. 감독은 장권호. 네, 우리나라 영화죠. 네, 우리나라 영화고요. 이분이 필모그래피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녹색 포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찾지 않고 출연 황보라, 탁트인, 고준. 이 셋이 주인공인데 이름이 탁트인이에요. 탁트인이 그 키 큰 남자예요? 아니요. 아, 그 뚱뚱하신 분으로 나오는데 민호로 나오죠, 민호. 아니, 예명인 것 같아요, 탁트인. 탁트인. 아닌가? 본명일 수도 있겠다. 탁시라서 네, 일부러 탁시 그렇게 일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죠. 황보라 씨는 그래도 얼굴 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이고 탁트인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은 아신데 그렇고 이제 고준 이라는 배우 아, 그 눈 낯이 익더라고요. 예, 이분이 밀정에 어.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나와서 그 스티컷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분이 주인공이고 그 별다른 등장인물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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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영화 동아리예요. 이 친구들이 대학생들인데 영화 동아리라 카메라를 들고 가요. 근데 이것도 역시 파운드 푸티지 형식이죠. 페이크 다큐 형식의 영화이고 그래서 순아, 민호, 철규. 그래서 황보라 씨가 순아 역이고요. 탁트인 씨가 민호 역. 그다음에 고준 씨가 철규 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철규 형이 제일 나이가 많고 순아랑 민호는 동갑이고 그 민호는 뚱뚱하고 순아는 여자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 단풍 단풍 진짜 틈을 안 준다. 구워 먹고 와서 그런가? 단풍? 단풍놀이. 아저씨들 진짜 단풍철을 맞아서 단풍놀이를 가게 돼요. 대학생들인데 단풍놀이 가자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차가 없었던 그들은 선배가 잘 타지 않는 차를 타고 내장산으로 출발합니다. 내장산이 단풍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예쁘죠. 네. 단풍놀이에 번잡한 사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많이 막혀요. 그 와중에도 교통사고가 또 납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의 그 차량, 교통사고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줍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고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왜 주고? 여기서부터 노답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주술 거야? 아니, 너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얘네가 또. 그죠, 이 친구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 친구들이 오직 캠핑을 가려고 해. 그래서 내장산까지는 찾아갔는데 더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상황이긴 그치. 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주어. 그래서 내비의 안내를 따라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그들. 대충 분위기 좋은 곳에 털을 잡고 고기를 굽습니다. 네, 캠핑을 시작하죠. 불판도 없어서 급하게 막 주변에 돌 주워다 막 구워요. 오, 대리석이 그치?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게 맛있어. 근데 대충 막 찾아가가지고. 근데 좀 더럽잖아요. 그 원래 물에 씻어 먹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 막상 소주를 샥 해가지고. 막상 그런 상황 되면 그런 거 안 따져. 들어도 그래. 먹자.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얼렁덜렁 놀다가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불판만 없는 게 아니라 물도 없어. 그래서 야 민호야 물 좀 떠와. 그러니까 아, 형 왜 나만 시켜 이러면서 물을 뜨러 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렇지. 네. 물 들어간 민호는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 시체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둘러 일행이 가서 빨리 가자고 너무 무섭다고 시체라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머 공동묘지야. 공동묘지인가? 무덤인가? 무덤가였죠. 무덤가였죠. 알고 보니까 그 돌판도 비석이야. 비석에다가 고기를 구웠어. 이름이 막 적혀져 있더라고. 겁에 질린 순아 일행 차에 올라타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정신없이 운전하는 와중에 여고생을 쳐버려요. 뺑소니죠. 네. 근데 운전을 하던 거는 철규예요. 철규인데 이제 겁에 질린 민호와 순아가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순아가 핸드폰을 딱 드는데 철규는 자기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되죠. 그렇죠. 신고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철규가
달라지죠. 네, 폭주를 하죠. 막 허허실실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제 시퍼시퍼 아 이게 너무 거슬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충분히. 패닉이라는 걸 표현하는 표현 방법인가? 거의 반 미쳤어요. 정신이 나갔어. 사람을 쳤는데 맨정신일 리가 없지.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면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뺑소니를 칩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만 왜인지 차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뺑글뺑글 계속. 내비가 안내하는 길대로 가는데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 공포에 질린 순아는 급기야 정신을 잃고 맙니다. 순아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병원을 찾아요. 병원을 찾으러 또 운전하지만 못해. 왜냐면 내비가 같은 곳만 계속. 네. 같은 곳만 계속 알려주죠. 계속 헤매다가 가까스로 민가를 찾게 됩니다. 두들겨 봤더니 주인은 없어. 그래서 철규는 급한 마음에 담을 넘습니다. 담을 넘는데 상비약을 막 찾다가 딱 위를 쳐다보니까 하필 그 집이 그 여고생의 집이야. 아까 쳤던 그 여고생의 집이어서 방에 영정사진이랑 향이 피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아까 방금 쳤는데 영정사진이 있고 또 공포로 느낀 찰나 집주인인 듯한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 문풍지 사이에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야. 개랑 개가 막 짖고 그 집 개한테 쫓겨가지고 막 집에서 막 탈출을 해요. 무서워서 차에 돌아가 보니까 철규와 민호는 순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애가 귀신에 씌였어. 귀신에 씌여서 아까 그 쫓아오던 개랑 막 대화를 해. 누구야 누구야 응 할머니는 어땠어. 그러니까 아까 그 여고생한테 빙의가 됐나 봐요. 또 정신없이 순아는 어디론가 가. 어디론가 가다가 폐교에 들어가. 폐교에 들어가서 여고괴담을 찍습니다. 그래서 막 공격하고 막 쫓기고 막 정신 차려 막 이러다가 또 다시 차에 올라타. 그리고 또 운전해. 그리고 또 헤매. 한참 헤매다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기름도 떨어져요. 그래서 철규는 안도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차가 멈춘 거야. 이제 해는 떴고 그래서 약간 안도를 하죠. 그래서 민호도 창문 열고 토하고 근데 민호가 계속 토하잖아요. 맞아요. 토하는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계속 토하고 그런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천장에서는 피가 흐르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들은 사고를 당하면서 모두 다 죽습니다. 또 그 사고 현장에서 내비게이션을 또 누군가 주어요. 무한 루프인 거지.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어땠어? 나는 진짜 재밌게 봤어. 무덤이 이제 시작이잖아. 그쵸? 고기 거기서부터 시작. 고기 거먹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길어. 그래서 저도 보니까 무슨 기승전결하면 기가 너무 긴 거야. 근데 길잖아. 긴데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거는 여배우가 예쁘기 때문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걔네 행동이 꼭 우리 같은 거야. 우리 놀러 갈 때 그런 행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공감도 되게 많이 가가지고 대학생 때니까 무서운 게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사건 전개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안 지루해 하나도.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그냥 다큐멘터리 한 장면 같은 맞아 맞아. 막 준비하고 뭐 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거. 너무 똑같은 거야 모습이 막 외제차 그 선배 보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공감대가 많이 카메라 갔어. 막 샀다고 좋아해가지고 막 찍고 계속.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싫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공포를 보려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틀었는데 얘네 30분을 그러고 있어. 근데 그 30분이 전혀 안 지루하다는 거야. 근데 영화가 88분이에요. 짧아. 짧은데 30분을 걔네들이 그냥 놀고 대학생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얘네 언제 떠나는 것까지 해서 하지. 언제 막 그러네. 그런데 또 정말 제목대로 내비게이션을 줍네. 왜 사고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왜 줍나? 막 혼자 그런 생각하다가 비석인 것도 나 거기서 좀 무서웠는데. 비석인 게요? 어. 근데 그거 옛날 얘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서운 얘기하면. 난 생각도 못했어요. 비석일 거라고. 저는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짬뽕된 느낌이 좀 들었다 그러나? 소름 끼치긴 했어요. 근데 좀. 그래? 못 들어봤어요? 비석? 그런 걸 들어보긴 했지만 그렇지. 고기 구워먹는 게 비석일 줄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전 비석이었어도 톤은 안 할 것 같아요. 비석 근데 왜 글 적혀져 있으면 파져 있잖아요. 원래 보통 비석에. 그게 이제 홀린 거지.
걔네가 홀려서 안 보였던 거지. 홀린 거야. 홀려서 안 보였고 그 내비게이션이 유도를 한 거잖아. 그렇죠. 그 표지판이랑 다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나는 좋게 본 게 길었잖아. 사건 전개까지가. 거기 내가 이입이 돼버린 거야. 그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 된 거 같은 거지. 너무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나도. 그러면서 고기 굽는 거 막 이런 거 우리 일상이었잖아 옛날에. 그렇죠. 그러다가 묘비인 걸 알고 헛구역질 하는 거 보고 나도 막 어우 막 오바이트 쏠리는 거지. 되게 생활형 공 정말 있을 법한 그 그런 공포에 이입이 잘 되네. 저는 별 네 개. 별 네 개나 준다고? 나 재밌게 봤는데 진짜. 저는 하나. 하나? 너 혼자 봐서 그래 인마. 혼자 봐야지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니 같이 봐야지 이렇게 재밌지. 제가 혼자 보다가 우리 집 고양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갑자기 흠칫할 때가 있어요. 너 왜 나 쳐다보고 있어? 저도 혼자 봤는데. 안드팔린 재밌었어요? 그냥 볼만했어요. 네. 이거 한 곳은 쫓아서 재밌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요새 점수 달라고. 점수를 좀 따긴 해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별 몇 개야? 저는 그래도 한 세 개? 네. 저는 별 두 개. 저는 별 두 개? 네. 왜? 그냥 안 무서웠어. 그건 강대리님이 안 무섭다잖아. 안 무서웠어. 이 새끼 같이 봤을 거야. 혼자 봤을 거 무서웠어? 혼자 봤을 충분히 봤을 것 같아 그거는. 무섭게. 너무 복선도 안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 결국 사고 났던 차량이 그치, 계속 자기 차량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임슬립인가?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네, 그런 거랑 다 이제 엮여 있는 거니까. 전 재미 없었거든요. 30분 동안 얘네 뭐 하나 싶고. 그리고 쫓아오는 차량도 결국 자기 차량이었던 거. 확실해요? 네.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럼 보는 이제 그거에 따라 틀리지. 네. 근데 이게 우리 비운의 에피소드 있잖아요. 더로드. 더로드를. 저희가 더로드라는 에피소드를 녹음했었는데 미숙함으로 인하여. 근데 이 영화랑 맞죠.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 맞아. 뒤에서 검은 차가 쫓아오는 거랑 길을 헤매는 거랑 그리고 약간 타임루프 되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근데 댓글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몇 년작 더 로드랑 너무 많이 비슷하다.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보니까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한국형 공포를 첨가를 했다라고 느껴졌어요. 뭐 비석이라던가 무덤이라던가 우물. 여러분들 최초의 한국 최초의 공포영화 뭔지 아십니까? 오라의 공동묘지? 아시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말했었어? 어머 저 연기력. 오라의 공동묘지인데 전 대학생 때 이거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보면 조악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정이에요. 그렇죠. 원래 오라의 공동묘지 원제는 기생 월향 지묘. 기생 월향 지묘. 지묘. 그러니까 한자니까 월향이라는 기생의 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최초의 공포영화 월아의 공동묘지 1965년작이고요. 네, 네, 권철휘 감독님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기생 월향은 그러니까 처첩 갈등이에요. 처첩 그렇죠. 갈등이라 결국에는 한을 풀어서 승천한다라는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요. 전래동화 같아요. 권선징악 이군데 이제 그거 조금 야하지 않아요? 야한가? 아닌가? 기억이 안 나. 조금 어렸을 때 봤을 때 약간 조금 야했던 기분이. 혼자 야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소복 입고 나오는데. 소복이 야해? 그러니까 그래. 하얀 소복. 야했네. 소복이 야해. 네, 야하잖아. 비치잖아요. 아니. 또 말을 더듬고. 야해잖아요. 근데 요 영화가 재밌는 게 변사가 있어요. 변사. 처리하미에는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변사가 나오고 이제 서양과는 달리 이제 고전 영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단 더 로드라는 영화의 한국형 공포를 조금 가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오면 무섭죠. 그렇죠. 빈 가옥에 한옥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고 향 냄새 나고 우물이 있고 그럼 누군가 하나 빠져 죽었을 것 같은 월아의 공동묘지에서도 우물에 빠져 죽은 저기야 첩이 첩이 빠뜨렸어요. 네. 그래서 우물이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더 로드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첨가가 됐고 좀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물건을 사용한 것 같아. 그런 영화 또 종류가 있죠. 폰이라던가 그렇죠. 뭐 TV라던가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도 못 찾겠어요.
저 맞아. 어렸을 때만 해도 지도 보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항상 차에 지도 하나씩 있었어. 맞아 맞아. 지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저기 사이판 갔을 때 일부러 그 사이판이 섬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비게이션을 옵션을 추가 안 해서 렌트를 했어요. 와 근데 같은 자리를 몇 번 돌았는지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재미없었고 평점은 그러면 두 개, 하나, 네 개, 세 개에서 세 개 정도 되겠다? 네. 네, 세 개 정도 되겠다? 그래서 준비했다! 남양 특집 두둥 이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사실 별로 안 무서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스토리로 무섭거나 그 심리적으로 무섭다기보다는 이 영화는 상황이 무서운 건데 곡의 연출이 좀 아쉽고 이게 페이크 다큐라고 하면서 CCTV랑 민호가 가지고 있는 그 캠 영상이랑 그치. 내비게이션이 찍는 영상을 교차해서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 시도는 참신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연출이 그닥 재밌지는 않았어. 저는 그렇게 느껴서 무섭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들이 더 무서울 것 같다. 오늘은 무서운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럽시다. 누구부터 하실래요? 도팔의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도팔님? 도팔님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지금 이제 비도 슬슬 또 많이 오기 시작하고 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네.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학교 MT 때였어요. 네. 좀 가까이 좀 대주세요. 네. 제가 이제 경남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 거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남해로 MT를 많이 가거든요. 좋다. 네. 그 남해 가면 그 상주 해수욕장이라고 남해에서 좀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그 해수욕장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1차 멤버들이 먼저 MT 장소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2차 멤버 중에 또 몇 명이 저녁에 넘어왔고 최고로 이제 이 늦게 끝마친 선배가 혼자 찾아갈 테니까 위치만 좀 알려줘. 그래서 상주 어디에 있는 그 뭐 펜션에 자리를 잡고 놀고 있으니까 넘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선배를 말씀드리면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온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럼 내가 일 마치고 넘어갈 테니까 놀고 있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12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오전 아니요 저녁 12시. 왜냐면 그때쯤이면 이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상주 해수욕장을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해안가 도로로 오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그 남해 군을 지나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안가 도로는 절벽 그 해안가를 꼬부랑길을 오는 거거든요. 저 강원도 그 드라이브 코스처럼. 그 형이 이제 그 길로 넘어오면서 겪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그 형이 이제 12시에 일이 끝마쳐서 차를 이제 몰고 그 해안가 도로로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해오고 있는 와중에 앞에 상가가 나가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상이 나가는. 몇 시에? 12시 넘어서요. 밤 12시? 네. 되게 특이하잖아요. 왜냐면 밤 12시에 상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보통은 아침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밤늦게는 상이 나가지를 않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줄지어 가면서 상을 이제 그 12시 넘은 시간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차를 진짜 천천히 몰았대요. 이제 비상등도 켜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가 오니까 옆으로 이렇게 상 나가던 게 비켰나 봐요. 사람 맞네 그러면 그 상 나가는 것들은. 예, 그러니까 비켜주고 뭐 하는 비켜주고 한 걸 봐서 처음에는 그냥 안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게 그쪽 도로가 그 형도 이제 뭐 몇 번 가봤을 거잖아요. 상주 놀러. 근데 이 꼬부랑길을 벗어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꼬부랑길이 연속 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너무 무서워서 중간에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나 가고 있는데
몇 번 왔던 도로인데 왜 이렇게 잘 모르겠냐? 그래서 아, 형 그 길 따라 쭉 오시면 돼요 그랬는데 형이 아, 아까 나 오는데 상이 나가는 거 보고 좀 느낌이 좀 쎄하다. 아, 일단 내가 천천히 가보겠다. 라고 전화를 끊고 3시간 뒤에 그 형이 도착을 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온 거예요. 이 전화를 끊고 그 형이 운전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상갓집을 발견을 했나 봐요. 그 상갓집 앞에 원래 이렇게 등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제자 적혀져 있는. 그걸 딱 보고 아, 여기까지 오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간 와중에 정신이 탁 차려보니까 바로 낭떠러지 앞에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갓집 보고 이거 상갓집 여긴가 하고 진짜 잠깐 딱 했는데 커브길을 그냥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차를 세우고 자기 상여일 수도 있는 거네. 거기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 형이 너무 놀라서 차를 세워놓고 뒤로 돌아봤대요. 근데 집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형이 본 게 그 상갓집이 없었다고? 네. 네, 상갓집 자체를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귀신에 홀린 듯 집을 봤고 거기에 빠져 있다가 커브길을 못 돌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한 거죠. 네. 데리고 가려고 그랬네. 자기 상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형이 진짜 얼굴이 새하얘져 와가지고 아 진짜 이런 경우 처음이라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있던 여자애들 막 울고 무섭다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길을 찾아가 봤어요. 네, 상갓집이 없어요. 아이씨. 네. 그 잠깐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래요.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상갓집이 있다라는 걸 보고 아 그분이 여기 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바로 절벽 앞이었대요. 급히 진짜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근데 양옆에 차는 한 대도 없지. 시골에는 가로등도 잘 없잖아요. 그치? 맞아. 네. 그게 무서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조금 무섭다. 네. 어차피 제가 시작이니까요. 아 빨리 하는 걸. 다음에 더 강한 게 나오겠죠? 자 다음 타자. 아 이건 제가 할까요? 이건 누군데? 아 저는 이제 친구랑 반 겪은 일인데 옛날에 이제 친구랑 같이 일했던 직장에서 생긴 일인데 이제 친구는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가려고 사무실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과장님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과장이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물건을 이제 배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그냥 이제 빵꾸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욕 먹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네, 과장이 그래서 이제 저희 딱 보고 과장이 전화를 급하게 끊고 저한테 한 10만원씩 줄 테니까 빨리 좀 갔다 와 달라. 어디를? 그 물건 배송해야 되는 곳에 물건 싣고.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 군산이었어요. 군산. 10만원 줄만하네. 네. 근데 또 각자 10만원씩 저랑 친구랑 10만원씩 그래서 다 저희는 돈이 없을 때니까 이제 가야지. 무조건 간다고 했죠. 가는데 이제 물건 다 싣고 출발하니까 한 9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9시 정도 돼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 옆에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려 도착을 했어요. 군산에 도착해서 그냥 주변은 다 논밭이고 건물이 그냥 딸랑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아, 너도 처음 가본데. 네, 처음 가봤으니까. 처음 배송을 해본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건물이 보이길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도착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얘가 기다리던 애가 제사가 있다고 금방 가버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열쇠는 그래도 그 옆에 또 어디다 놨어요. 저희가 찾아가지고 물건 다 넣고 물건을 다 넣고 출발을 하는데 거기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거기서 개가 되게 순진하게 생긴 건데 희한하게 어디를 좀 보는 듯하면서 무섭게 짖는 거예요, 괜히. 아 그럴 때 무서워. 그러니까 허공 보고 짖는데. 아니 걔가 귀신을 본다고 막 하잖아. 그래서 그 소리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좀 배고파서 저러나 그럴 수 있어서 차 안에 있던 거 뭐 소시지 같은 거였나 던졌는데도 본체도 안 해. 그냥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짖고 있어.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그냥 아무 사람 없는 데를 바라보며.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는다니까 진짜. 그치. 그래서 친구가 다시 운전하고 출발했지.
그러다가 이제 잠이 실실 오네. 그냥 잠이 들었나 봐. 내가 이제 잠꼬대 비슷하게 했나 봐. 가위 눌리듯이. 나 혼자 막 계속 끙끙 앓았대. 차 안에서. 하면서 막 진짜로 알았대. 알았는데 알았는데 여기서 내가 한 계속 이러고 가다가 한 3분 정도 됐나? 이제 이런지.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빡 하면서 깼대. 너가? 근데 나는 깬 게 아니었나 봐 그게.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친구가 놀래가지고 먼 거리 한 1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내가 옆에 놀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속도를 확 줄였지. 근데 이러고 나서 한 1분도 안 갔을 거야. 한 30초 갔대. 갔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도로에서 대자로 뻗어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내가 소리를 안 질렀으면은 밟고 지나갈 뻔한 상황이지. 또 이제 산길이니까 커브길이 심했단 말이야.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 두 분을 칠 뻔했어. 그럼 왜 거기 누워 계셨지? 그건 나도 모르. 이제 술 먹고 동네니까 뭐 술 먹고 이제 뻗었을 수 있는 건데 이 얘기 난 친구한테 내가 이제 갔다 와서도 이제 친구가 얘기를 나한테 해준 건데 나는 모르잖아 그 상황을. 의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 그때 얘기하지 말라. 진짜 무섭다. 정색하면서 진짜. 만날 때마다 얘기해. 만날 때마다. 걔한테 간식을 네가 줬어? 간식이요? 간식 제가 줬어요. 그럼 뭔가 빙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걔가 뭐 좀 알려준 건가 뭐를? 조심하라고? 아니 간식은 상관없고 간식은 뭐 모르겠고 거기에 뭔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그 귀신이 강대리한테 빙이 되어 있다가 그 순간에 자극을 준 거지. 어떻게 보면 착한 귀신이었나? 나한테 나를 귀신 그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 말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조상 아니더라도 일찍 돌아가신 와이프. 할아버 약간 연세가 좀 지극하신 가족의 있으니까. 혼이 가르쳐줬다. 진짜 이건 진짜 어머니 일이라. 근데 너가 그 왜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길바닥에 누워 계셨냐 이랬잖아. 네. 그런 일이 시골에 되게 많아. 아 그래요? 내가 이건 진짜 아는 형 얘긴데 우리 동네야. 근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일화지 그냥. 근데 동네 형인데 전역을 한 거야. 군대 전역을. 군대 전역하고 바로 그날 친구들이랑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술을 만땅 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먹잖아요. 전역 축하한다고 이제 술 많이 먹은 거지. 그리고 그날 죽었어. 그 형이 이제 시골을 가야 되니까 걸어가다가 술에 취해서 잔 거야 도로에서. 근데 차가 밟고 지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 형. 진짜 시골에서는 좀 그런 일이 생각해봐. 2년 응? 6개월 동안 그 생활 다 하고 전혀 그날 진짜 돌아가신 거야. 참. 그래서 너는 뭐야?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네 서로 둘 다. 그쵸. 근데 이 친구가 그게 거짓 장난기가 있는 애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모르고 있다가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무서움이 많아졌나 봐요. 빙의가 잘 되는 건가? 강대리님이 조금 얘가 좀 허하잖아. 근데. 대가 대찬 성격은 기운이 아니라. 약한 거죠. 기운이 약한 맞아. 내가 원래 겁나 대찼어. 근데 그 순간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안 해줄게. 너네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는 이제 내가 아는 여자애한테 들은 거야. 여자애. 여자애가 자기네 이제 이모가 있대. 이모가 집을 이사를 했다고 면목동 이거 지명 말해도 되나? 면목동 어디 이제 이사를 하신 거야. 근데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유치원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집에 이사 가고 나서부터 딸 아이가 막 자폐 증상을 막 보이더래. 아 이사 후에? 근데 그 여자애가 가봤대 한번 이모네 집에. 이모네 집에 한번 초대해서 가봤더니 그런 집 있잖아 왠지. 딱 들어가면은 뭔가 찬 기운 싹 도는 집 이런 데 안 가봤냐? 기운이 쎄한 데 그런 집 분명히 있어 진짜. 네. 느낌 쎄한 데 있어. 그런 느낌이 들더래. 뭔가 차갑다 이 집은. 근데 집안 구조가 이게 보통 사각형이어야 되잖아. 근데 오각형 비슷하더래 집이.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거실에서 그 안방까지 가는데 계단 두 칸을 탁 내려가야 안방이래.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막 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칸을 탁탁 내려가면은 안방인데, 그 안방에서 이제 누워서 주방을 바라보면은 식탁이 보인대. 식탁
밑부분이 다리 어, 식탁 다리가 딱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딸아이가 자꾸 밤만 되면은 자다가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아 저 아저씨 좀 가라 그래 막 이랬다가 와. 한 번은 저 할머니 좀 가라 그래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모 엄마가 얘가 왜 이러나 하면서 근데 어, 이 집 오고 나서 이상해 그러고 있다가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갔어. 낮에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집 청소 다 하고 아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누웠대 안방에. 딱 누웠는데 식탁이 딱 보이잖아. 근데 그 식탁에서 버선발 있지, 버선발. 할머니도 신는 버선발 하얀 거. 이게 막 둥실둥실 막 춤을 추고 있다는 거야. 식탁 다리 밑에서? 어, 다리 밑에서.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이렇게 굿할 때 막 신나서 막 뛰댕기듯이 막 점프 점프 그 버선발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래. 자기 집에 있던 버선발이었으면 뭐 내가 착각하겠나 그런 것도 아예 없는데 그게 막 둥실둥실 막 춤을 막 신나게 추고 있다는 거야. 그날로 바로 이사 날짜 잡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얘가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 여자애가 지금은 완전 전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야. 그 집 기운에 눌린 거구나. 어. 거기 살고 있는 그 터가 있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같아. 그렇죠. 나도 이제 어렸을 때 자취 많이 하잖아. 그 직구하러 가면은 진짜 느낌 좀 안 좋은 집이 있다니까. 근데 일단 해가 잘 안 들면 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어 상관없어. 그냥 쎄? 어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느껴져. 음산한 막 이런 거. 집의 기운이라는 게 있었어 그냥. 그래서 난 그런 건 진짜 있다고. 맞아, 나 자취할 때 꼭 어떤 한 집에서 좀 가위를 많이 눌렸어 나는. 그 있어 이제 수맥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진짜. 가위 많이 눌리세요? 가위. 어, 저는 좀 당대리님 왠지 네. 눌릴 것 같고 한 교수님은? 나는 거의 나는 한 번도 안 눌려. 한 번 눌렸어 옛날에 한 번? 저도 뭐 한두 번 정도? 저는 되게 많이 눌렸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눌러. 학교에서 자다가도 많이 눌리고 얘기 한 번 하지 않았었어요? 시험 기간에 시험 보는 중에 잠이 든 거예요. 빨리 다치고 자잖아. 한 번 자는데 어 얘기했어. 빨리 풀고 자는 게 아니라 다치고 자는 거야? 막 찍고 자는데 이게 지금 막 주변 시끄러운 거죠. 막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시험 끝났어 말 때 막 애들이 막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아 뭐야 말해서 딱 일어났는데 아닌 거죠. 시험 보는 아, 중이야. 아직도 시험 아직도 보는. 그러니까 나 정신은 깼었는데 몸은 안 일어나고 그러기도 하고 집에서 눌리면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아, 또 눌렸나? 나도 좀 있으면 풀리겠지 뭐 약간 이렇게 돼. 난 눌릴 때마다 심해지던데 나는 점점. 근데 그게 또 한참 그러다가 요새는 잘 안 눌려요. 아, 그래? 요새는 밤에 잠을 안 자 그런가. 요새는 가위 잘 안 눌리더라고요. 기운이 약해질 때가 있나 봐요. 요새는 잘 안 눌려. 그래서 인터넷 보다가 또 하나의 글을 발견했어 내가. 이거는 낚시터에서 생긴 일이야. 낚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지금은 안 무섭잖아.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하면 무섭다니까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별 혼자 있으면 다 좋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걸... 무서운 건 아닌데 이제 강 대리는 집에 가서 좀 묵자는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저희 집 전기세가 많이 나. 근데 이제 낚시터에 맨날 가던 곳이래. 근데 이제 포인트라 그러잖아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래서 맨날 가는 포인트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더래. 거기가 어, 그래가지고 차에서 좀 자야겠다 하고 차에서 좀 자고 있는데 새벽 되니까 꼬마 남자아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래. 그래서 깔깔깔 웃다가 막 물에서 첨벙첨벙 소리 나다가 막 이러더래. 뭔가 싶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대. 그냥 바로 낚시도구도 안 챙기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갔대. 그래서 이분도 약간 좀 그런 걸 믿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과자 같은 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있잖아 이거 사갖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좀 지내줬대 약식으로. 아유 부디 뭐 좋은 데 가시고 저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해놓고 낚시 이제 다시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재정비한 다음에 차에서 잠깐 또 쉬었대. 그리고 다시 이제 낚시해야지 하고 갔는데 고기가 생 그 금붕어들 있잖아. 붕어가 막 30몇 마리가 막 떼거지는 모여 있더래. 자기 포인트에. 어 그래서 와 이게 뭔가 해가지고 고기를 거의 뜨는 수준이었대. 뜰 채로
뜨는 수준인데 한번 딱 뜨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쓴 거야. 뜨는 순간 꼬마 남자의 얼굴을 그냥 딱 마주친 거야. 물속에서. 실제로. 와 진짜 무서워. 아니 실제로 이거는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시체인 거야. 그 아, 거기에 붕어가. 그 고기들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있던 거야. 귀신이 아니라. 물귀신이 또 무섭잖아. 그러면 뛰어놀던 게 귀신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거는 모르겠어. 빠진 거예요? 그날 그때 빠진 건지 아니면은 자기의 좀 억울함을 호소해서 시체라도 건져달라 이거를 알려주는 거 그건지 모르는데 진짜 무섭대. 진짜 무섭겠다 그 상황이. 그 시체 건지는 사람들을 악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에서 안 건지는 시체들이 몇 개 있는데 서 있는 시체. 그러니까 까맣게 보 그러니까 서 있는 시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비 오는 날 절대 안 들어가고 밤에 안 들어가고 밤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세 개였다. 근데 그 서 있는 시체는 좀 무서웠어 그 얘기. 다른 인기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그 자리를 채워야지만 자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 얘기를 난 되게 어렸을 때 알고 있었어.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그 라디오 듣다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캠핑 가가지고 물인 데서 얘기하잖아? 그럼 절대 물에 못 들어가. 이 얘기 듣고 나면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 물에 대한 코드가 되게 많아요. 공포영화에서도 그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검은 물 밑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물을 밤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울렁울렁 막 그런 느낌도 있고 그게 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물귀신 홀린다니까? 홀릴 것 같아. 그래서 그 서 있는 시체 그 얘기 듣고는 저 그 얘기 듣고는 밤에 모래 못 들어가겠어. 근데 캠핑 가서 저 원래 겁 없이 막 들어가 그러거든요. 막 너 죽어! 내가 왜 죽어! 수치했네, 수치했어. 술 먹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는 그 펜션 그 호숫가 펜션에 놀러 가면 그 펜션 주인이 그 아침에 그 안개 많이 낄 때 호숫가 근처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안개 끼면 더 또 몽환적이잖아. 네. 사람이 또 술 먹고 또 숙취해도 멍하고 이러면 실족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그냥 빠져 죽는 사람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손짓한데 이렇게 홀려가지고 거기서 저수지에서 귀신이 이렇게 손짓한데 그러니까 안개가 많이 껴 있으니까 거기에 물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다가 그냥 풍덩 빠지면 그 아침에 누가 건져주겠어요. 근데 그 낚시터 진짜 무섭게 자기가 이렇게 얼굴 딱 그러니까 실제로 푹 마주한 거야. 그 우리 리턴 얘기했었잖아요 영화 수술주 각성. 근데 거기서 그 회상씬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사이코패스 주인공이 어렸을 때 여자애를 똥통에 빠뜨려서 죽여.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애가 그 갈색 물방 우리의 그 그 거기서 똥물에서. 얼굴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정 위에서 샷으로 찍은 거야. 너무 무서운 거지. 그거 난 초등학교 때 있잖아. 초등학교 때 그런 소문 하나씩 다 있잖아. 화장실 그 속에 가면은 귀신 있다고.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말고 그냥 아까 메르미가 말한 대로 원래 해골 있다고 막. 해골? 근데 해골보다 얼굴이 더 무섭지 않아요? 그치 얼굴이 더 무섭지. 완전 너네 초등학생 때도 다 저거였지. 그냥 푸세식 화장실이었지. 아니었어요. 진짜? 어머 너도? 노 있네. 우린 다 푸세식이었거든. 저는 다 수세식이었어요. 저는 다 자병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빠져 죽었다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는 아니고 저희 집이 부세식이었죠. 초등학교 때 말이야. 초등학교 때 집이 부세식이었어요. 네. 갑자기 눈물이 앞으로 아니 저희 주택 살았었는데 네. 근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부세식이었어요. 그게 제일 무섭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응가 싸는 제 응가를 보면서 응가를 쌌어요. 구데기만 싫어. 근데 학교가 무섭긴 무섭잖아요. 학교에 하면 또 그런 얘기잖아. 밤이면은 유관순 누나가 유관순 누나나 이순신 장군이 동상인데 막 돌아다닌다고. 그거랑 과학실에 있는 과학실 그 얘기는 인체 그 진짜 무섭소 나는. 아니 인체가 말고 이 얘기 알아? 옛날 건데 과학실에 귀신이 나온다고 자꾸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과학실 가기를 꺼려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나서는 거야. 야 과학실에 귀신 없으니까 너네 수업 제대로 받으라고. 그러면 선생님 증명하시라고. 알았다고. 내가 그럼 과학실에서 하루 자고 나오면은 너네 귀신 없는 거 인정하는 거지. 알겠어요. 과학 선생님이 혼자 잤어 과학실에서. 도대체 근데 자야지 인정을 하니까 귀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무사히
출근을 한 거야. 그래서 꼬마가 학생 애들이 선생님 과학실에서 주무셨어요? 야 잤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거울 보고 춤추고 놀았어 엄마.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과학실에는 거울이 없어요. 어 이건 귀신이랑 같이 춤추고 놀았다는 거 아니야. 귀신이 근데, 가지고 놀았어. 야, 이 얘기 말고 또 이거 옛날 얘기는 무서운 게 많아. 아 이렇게 뭐, 아유 미스터리고 수유한 거 이렇게 줄줄이 막 계속 나온다. 아니 학교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귀신이랑 같이 춤추고 논 거잖아. 이거에 또 따라오는 얘기가 어떤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백혈병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엄마가 계속 간호하다가 얘가 힘도 없고 점점 이제 죽기 한 달 전인데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그 병실 문을 딱 열고 창문을 보니까 그 힘이 없던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덩실덩실 막 춤추고 놀고 있는 거야 혼자 병실 안에서. 그래서 엄마가 얘가 기운을 차렸나 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 귀신이 그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딱 붙잡고 빡 흔들고 있는 거지. 위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빡 흔들고 있으니까 꼬마가 이렇게 막 춤추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이거 좀 온다 이거는. 또 하나 해줘. 병원에도 그런 게 많죠. 병원 얘기는 그렇지. 네. 병원이 영안실이 같이 있잖아. 이건 좀 유치한 얘긴데. 그만해. 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만해 그만. 아니 공포 특급 보면 이런 얘기 많아. 옛날에는. 맞아. 이건 되게 유치해. 유치한데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그런 책 많이 있었잖아. 공포 특급이 제일 유명했어. 어떤 애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간 거야. 근데 자꾸 밤만 돼서 잘라 그러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에이 여기 전에 살던 사람 뭐 손님인가? 무시하고 자야지. 또 잤어. 다음날 같은 시간 되니까 또 이러는 거야. 아 계속 무시했어. 일주일을 계속 소리를 냈는데 계속 무시한 거야. 근데 너무 계속 그러니까 얘가 한번 물어본 거야. 다음날도 이러길래 혹시 사람이시면은 노크를 한번 해주시고 귀신이면 두번 해달라고. 딱 이런 거지. 귀신이라는 거잖아. 그럼 저를 잡으러 오신 데려가시러 오신 건가요? 맞으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딱 이런 거야. 너무 무섭잖아. 그럼 지금 밖에 당신 말고 여러 명이 있는 건가요? 지금 밖에 계시는 귀신의 숫자만큼 노크를 해주세요. 놀랬지? 듬치 듬치.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런 이유가 많았어. 갑자기 놀래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근데 무서운 얘기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게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해가지고 하면 그럼 안 돼. 별로 안 무섭잖아.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야 돼. 그런 약간 의심연스러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약간 모닥불 다 죽어갈 때. 그렇지 그렇지. 개곡물 쫄쫄쫄쫄쫄쫄쫄. 조용하고 한 새벽 2시에서 4시 그 사이에. 근데 그 예외가 있는 게 너가 아까 그 잠수부 얘기했잖아. 내가 캠핑 이제 막 갔다가 애들이랑 물에서 막 놀아. 막 신나게 놀다가 잠깐 애들이 밖에 나올 때 있어. 그때 내가 잠깐 얘기해줘. 무슨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면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이 얘기는 하자마자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가. 애들이 그렇게 신나게 놀던 애들이 진짜 못됐다. 불과 3분 얘기하는데 3분도 안 걸리잖아. 3분 얘기하면 끝나. 진짜 물에 못 들어가고 무서웠어. 무서웠어.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아 진짜 그거는 무서워.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이 많지. 억울한 사람들? 뭐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억울해서? 기결되면 뭔가 한이 많고 억울해서 그거는 계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포를 잘 몰라서 또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코드가 한국은 좀 한의 정서가 있어. 한의 정서가 있고 막 여고괴담이라던가 아시아 쪽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본도 근데 아시아 귀신이 무서워 그지? 네, 그리고 뭐 일본을 하면 좀 징그럽거나 약간 삐기덕삐기덕 괴기스러운 느낌이 강하고 한국은 약간 한의 서린 여자 얘의 느낌이 강하고 억울한 아이 뭐 이런 게 강하고 총각 귀신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지? 없어. 근데 헐리우드나 이런 영화 공포 스타일을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썰고 아니면 아예 진짜 악당에서 막 게임을 시작하지 막 쏘우 막 이런 거던가 그렇게 가는 거를 우리 한국이라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뭐가 한이 많고 아니면 귀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많이 나. 지금 강 대리님 얘기하신 것도 지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잖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니까 저 어렸을 때 나이트메어 본 거 진짜 잠들면 안 돼. 그런 식의 영화 맞지? 그 마지막 장면에 줄넘기 하잖아요. 아, 그 노래 넣는 거. 아, 그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서양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잠을 못 잤어요. 서양 귀신 안 무서워. 근데 서양은 악마로 가잖아. 그냥 재미없어. 그 엑소시스트.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한국 귀신이 최고야. 한국 귀신. 나는 그 옛날에 너네 어렸을 때 있잖아. 홍콩 할매 귀신. 네. 나는 홍콩 할매 귀신이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 대신 그 빨간 마스크 있지. 그건 진짜 무서웠어. 그 썰도 있었죠. 좀 무섭지. 나 진짜 무서웠어 그거는. 막 시속 180km 막 이러는. 빨간 마스크 그거였을 때 진짜 우리 집 구조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빨간 마스크. 욕실에 들어갔다가 불 끄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 집들은 나와서 끄면은 불 꺼지잖아. 근데 우리 집은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깜깜한 상태로 나와야 돼. 근데 그 화장실 문 불 끄고 화장실 딱 나올 때 그 등골 오싹함 있지. 하면서 나온다니까. 그게 일본에서 넘어온 이야기인 건가? 어, 일본. 빨간 마스크. 근데 빨간 마스크가 입이 이만큼 찢어지잖아, 조커처럼. 네네. 근데 물어본대, 잡으면은. 예쁘냐고. 나 예뻐? 했을 때 예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예쁘다고 대답하면? 그럼 예, 똑같이 예쁘게 똑같이 만들어줘. 네. 근데 안 예쁘다 그러면? 또 똑같이 찢어. 아니야, 더 찢어. 그치. 아, 진짜 더 찢어. 근데 천하무적인 게 도망가잖아. 하이힐을 신었음에도 100m에 100m 5초 나온대. 달리기 기록이. 그거 그때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었어. 애들이 너무 무서워한다. 이런 그 막 울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근데 그 빨간 마스크 얘기 나온 이후로 진짜 저녁 7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었어. 그 시간에 이제 활동한다 그랬거든. 빨간 마스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하고 피하려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지.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무섭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식스센스 보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앉아있어. 아기가 앉아있고 엄마는 밥을 차리려고 뒤를 돌아있어. 근데 막 시끄러워. 그래서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막 돌아다니지 말랬지 하고 뒤를 딱 봤는데 찬장이 다 열려있는 거야. 강대리님 지금 표정이 동공이 확장됐어. 내가 본 거 같은데. 카메라 샷이 확 도는데 찬장이 다 열려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혹 누르고 너 이런 장난치지 마. 엄마 무서워.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갔는데 애가 손을 식탁에서 딱 댔는데 김이 서려 있어요. 얘는 움직인 적이 없는 거.